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 아주 특별합니다. 특히 유사시에 대한민국이 침공을 당했을 때 가장 든든한 후방기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지금 다 짜여져 있고 그거를 이하원 기자, 동경 특파원을 지낸 분이 글을 참 잘 썼네요. 월간 조선에 1968년생이네요. 고대를 나오셨네요. 와신턴 도쿄 특파원을 지냈으니까 대단하네요. 와신턴 특파원도 지내고 도쿄 특파원을 지냈네요. 이 아주 본인이 느낀 바를 이제 잘 정리해놨는데 유사시에 한국의 여러분들 후방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지가 일본 내 요코스카 기지라고 합니다. 해군기지인데 여기에서 미군 함정은 100% 일본인 기술자들이 수리하고 이들이 없으면 한반도를 지키는 미군 함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하는 모든 경비를 일본 정부가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니까 기지를 운영하는 비용은 미국이 대지만 그리고 일부 분담금을 일본 정부가 대겠고 함정을 수리하는 그런 모든 기술자나 근로자들의 비용은 일본 정부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한미일 3국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 인도 태평양과 세계 전역의 법치를, 법의 지배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의 긴밀한 상호협력과 신뢰관계라는 것은 대한민국 존립의 결정적인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그 점을 한국인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서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편적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하원 기자가 문재인 정권이 철저하게 무시했던 한미일 3국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곳이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다. 일본 본토의 요코다 공군기지, 요코스카 사세보 해군기지, 자마 육군기지 등 네 곳이 오키나와의 가데다 공군기지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후테마 해군기지 등 세 곳이 바로 유사시의 한반도를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는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일본의 지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군의 공군력, 해군력, 육군력이 여러분들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여러분 뭡니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여유가 없는 나라인 겁니다. 이들 유엔사 후방기지는 약 70년간 가공할 만한 전력을 유지하며 전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 요코스카 기지에는 웬만한 국가의 국방력과 맞먹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상주한다. 한반도 유사시의 주한미군보다 많은 규모의 미군과 유엔 국가 병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정원된다. 오키나와의 미 공군기지는 언제든 북한을 향해 출격할 수 있는 미군 폭격기가 대기 중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 문제를 생각하면은 일본과의 관계를 배량 끝으로 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의 여러분들 대일 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가버린 그런 정책인 거죠.
참 기가 찬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필자는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2018년 일본 보도의 요코스카, 요코다 기지와 오키나와 후덴마 기지 등 유엔 후방사 기지를 취재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요코스카 기지의 드라이독, 큰 배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땅을 파서 만든 구조물이었다. 당시 약 30m 깊이의 드라이독 속에 충돌 사고가 난 이후에 이곳으로 옮겨져 수리 중인 미국 이지스함 구축함이 있었다. 헬멧을 쓴 30명의 기술자가 수리 중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들이 미국인 같지 않았다. 그때 요코스카 기지를 안내해 주던 한국계 미국 대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했다. 이곳의 미군 함정은 100% 일본인 기술자들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의 지원이 없으면 한반도를 지키는 미군 함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둔기로 한 대 맞을 듯한 느낌이 왔다. 요코스카 기지에 근무 중인 1만 명의 일본인 기술자와 근로자들은 모두 일본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다. 일본인 기술자, 근로자들에 의해 정비 수리받은 미군 함정들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한국인의 몇 퍼센트가 알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반듯하게 생각할 사유가 없으면은 자식들하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할 때 언급하며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3국 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발언하자 이재명 대표의 친일 무리는 북한 김일성의 갓것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도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갓건. 끈이 하나만 이러면 떨어지게 되면 뭡니까? 그냥 가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한국과 미국 관계를 여러분들 느슨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뭡니까? 한미동맹도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 뭐죠? 북한 김일성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면 또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예. 나라를 그냥 파대기를 쳤겠습니까? 선거를 뭡니까? 만져가지고 다 될 뻔했지 않습니까? 240만을 뭡니까? 주물렀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주물렀는데 24만 표를 증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대선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가 환히 다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예, 표를 어떤 식으로 뭡니까? 돌렸는지. 예? 이재명 씨가 됐으면은 예?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선거 문제를 뭐 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일관된 반일 정책으로 북한의 갓것 전술에 철저히 이용당했다. 동경대 명예교수인 강상중 교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가를 여러분들이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전략 전술에 대한 개념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북한의 이익에 이름 종속되는 외교 정책을 쓰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졌던 거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척을 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개우회복이 돼가지고 바이든하고 여러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케미칼이 잘 맞는 거죠. 연배도 차이가 한 20년 정도 나니까. 예. 씩씩하게 보이니까 좀 좋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도자를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그 제도를 유지를 해야 그래야 다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